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찬반 갈등 속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허술한 초동 수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당을 떠난 지 27일 만입니다. 예, 하지만 계파 간 갈등으로 복당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탈당하면서 당선되면 곧바로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늦췄다며 복당하게 되면 새누리당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진영을 넘어서 합의 정치를 할 때가 왔다.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고 복당 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전당대회 출마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복당대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유 의원 복당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대구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과 동반 탈당한 뒤 입당 원서를 제출한 시의원과 구의원, 지지자 등 255명은 규정에 따라 대구시당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가 유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위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복당이 되든 안 되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승민 의원이 또다시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세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창당 이후 두 번째로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서문시장을 찾은 안철수 대표는 지역 기반이 약한 국민의당에 예상 밖의 지지를 보내준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정당 투표로 많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각 한 명씩만 공천하는 데 그쳐 지역 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물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인사들 많이 찾아서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구 경북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대구에서 17.4%, 경북에서 14.8%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공항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도 대구 광역시라든지 또는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정당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대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1년 반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일이 시급한 만큼 대구 경북 지역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대구에도 공급됩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 사정이 넉넉치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한창입니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60에서 80%에 불과하고 보증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연결해 줍니다. 이번 단지는 전용 면적 21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까지 모두 1,080여 가구로 젊은이들 취향에 따라 도서관과 문화 공연장 등도 갖춰 내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는 쿡탑, 냉장고, 책장 등 빌트인 시설이 제공되며 아울러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가능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인근 한 대학교에서 행복주택 설명회가 열리자 다달이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원룸 월세도 30만 원이 넘는데 7에서 10만 원 월세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과거 많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등에 동참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동대처부터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해 돈을 요구하던 용의자의 차를 눈앞에서 놓치기도 했는데요. 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3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이모 양이 괴한에게 납치됩니다. 몇 시간 뒤 가족에게 6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딸을 좀 해치지 말고 그러세요. 누가 시간 좀 됐다 싶으면 예. 다시 통장 확인하고 예, 맞습니다. 전화할게요. 송금 받은 돈의 일부를 몇 차례 인출한 범인. 하지만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버려 범인을 자극했습니다. 돈 뭐 더 받을 길이 없다. 지불감이 인출 안 돼도 해버렸으니까. 그래야 그걸 지 판단이 아십니까? 이제 뭐 살해 뭐 열받아가지고 이제 살해했는 거거든요. 결국 납치 이틀 만에 범인은 잡혔지만 이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경찰의 실수는 여러 건 확인됩니다. 검문 과정에 이 양이 갇혀있던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놓쳐버렸고 네 차례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드나드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알고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잠복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가 하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보고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경찰. 경찰의 부실 수사에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인정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문 과정에 도주 위험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초동 조치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양의 유족들은 범인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무인한 공기, 드론 산업 거점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드론으로 구조물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기 1m, 무게 11kg의 드론이 힘찬 소리와 함께 202m 높이의 대구 83타워 전망대를 향해 솟구칩니다. 드론에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습을 컴퓨터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컴퓨터는 육안으로 찾기 힘든 구조물의 균열이나 온도를 데이터로 저장해 즉각 보수를 하도록 경고하거나 다음번 촬영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하게 될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것들이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가능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가능할 수 있는 자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83타워 전망대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와룡대교 등 육안 점검이 어렵거나 사람의 접근이 힘든 구조물도 드론으로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경북대학교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실효성이 입증되면 대구시는 안전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위치 기반 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함으로써 안전 진단은 물론 물품 수송과 산림 감시, 농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드론. 최근 달성군에 무인 비행 시험 센터를 개소한 대구시가 드론 산업의 선도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추를 하나씩 꿰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총선 이후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구와 부산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고려할 때 신공항은 반드시 밀양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총선 이후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유치전이 더욱 활발해진 만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적극 뛰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한반도 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으로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 교슈의 구마모토.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성화되는 전조현상인지 또 국내 동해안의 원전 밀집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도 활성단층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이 6기나 몰려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 원전 주변에는 양산과 울산, 왕산 등 크고 작은 단층이 있어서 활성 여부와 원전 역량을 둘러싸고 학계 안팎에서 논란과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37차례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40%인 15건이 동해안에 집중됐습니다. 환태평양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지방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활성단층들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안전처 대책회의에 참여한 지질 전문가 3명도 이번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일본 강진 발생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내진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은 6.5에서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과 지진의 만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진에 대비한 한수원과 정부의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 김천이 철도 차량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천으로 옮긴 한 제조업체가 55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전철과 객차, 화차 등을 제작하는 김천의 한 철도 차량 제조업체.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에서 김천으로 이전한 이 업체는 2013년 서울 도시철도 7호선에 전동차 56량을 공급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두각을 보여왔습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 550억 원의 추가 투자에 나섭니다.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에 전동차 200량을 공급하고 추가 수주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 차량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시험 선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차량 완성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라인을 1차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되면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 주식회사 로이는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19년까지 철도 차량 생산 능력을 월 10량에서 20량으로 2배가량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동차 신규 수요가 연 6천억 원 규모인데다 친환경 철도 차량의 수요 급증 등으로 시장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해서 이미 이 기업체의 3개 협력업체가 김천일반산업단지에 둥지를 친 가운데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협력업체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야 될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김천시의 그런 파급 효과가 아주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철도 차량 생산 거점 지역으로서의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평가에서 대구은행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은행은 신한과 부산, 전북은행 등 6개 은행과 함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는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등급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부실 채권 규모가 잠재적인 것을 포함해 5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대 병원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직원 복무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북대병원 직원들에게 이 같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당가입 활동을 금지한 인사 규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났다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7월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의장 선거전은 연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장대진 현 의장과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4선의 김은규 의원, 구대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입당을 신청한 박성만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는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치러집니다. 올 들어 경북 동해안에 처음으로 냉수대가 발생해 양식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영덕과 울진, 삼척 연안에 냉수대가 발생하면서 수온이 4도에서 8도까지 급격히 낮아져 양식 생물의 대사 활동이 떨어지고 대량 폐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연안에는 지난 2013년 냉수대로 인해 양식장 9곳에서 돔유 100여만 마리가 폐사해 6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2년 만에 처음으로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공연합니다. 대구시향은 오는 9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독일 베를린 피라모니 홀과 체코 프라하의 스메타나 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골든 홀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연주합니다. 대구시향은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로 대구 출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와 협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